자, 오늘 승리 투수 이재학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자 직전 등판 하나전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LG전에서도 최근 두 경기 페이스가 좋습니다. 이전과 최근 두 경기 어떤 점이 가장 좀 달라졌나요? 일단 직구에 힘이 좀 많이 붙었고요. 그리고 또 공들이 스트라이크 존 근처에서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좀 피칭이 좀 더 타자 잡는 데 유리해지는 것 같습니다. 뭐 오늘 게임은 사실 뭐 천당과 지옥을 오갔는데 4회에 홈런 두 방에 3실점 하고 그다음에 무사 1-3루였거든요. 그게 결정적인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이행종, 이영빈, 뭐 이재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서 대처를 했나요? 앞에 맞은 거는 좀 이제 실트도 있었고 이제 타자가 그냥 잘 쳤다 생각하고 이제 뒤에 이제 그냥 타자 한 타자 한 타자에 집중하면서 했는데 결과가 그래도 투아웃까지 잘 잡혔고 마지막에 또 이제 기아니가 좋은 수비 보여주는 바람에 잘 틀어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투수 입장에서 보면 무사 1-3루 이행종의 타구를 강진성이 더그아웃에 들어가는 공을 파울볼 잡았거든요. 네네네네.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? 그때 제발 들어와라 하고 있었는데 진성이가 뻗으면서 몸살이지 않고 잘 잡아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습니다. 예. 오늘 이재학 선수가 만약에 한 명에게 밥을 산다면 김기환, 강진성, 알테어 셋 중에 누구에게 한 명 밥을 사시겠어요? 셋 다 사겠습니다. 셋 다 사겠습니다. 고르긴 너무 어려워가지고. 예. 자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본인의 행보도 좋아지고 있는데 팬들에게 나머지 시즌의 어떤 각오 한 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선수들이 후반기 들어서 이제 뭐 전력 질주하고 또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끝날 때까지 이런 파이팅 있는 모습,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열심히 네. 하겠습니다. 자 이재학 선수 계속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했다. 감사합니다.